길이는 잘못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99% 확률로 죽는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기립도 안 되고 맨날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세균내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죽는 거거든요. 기린을 보실 때 기린은 정말 키가 크고 멋있는 동물이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수컷 기린 같은 경우는 5m 이상 자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암컷 기린 같은 경우는 약 4.5m 정도까지. 그리고 우리 기린은 원래 저런 목에만 긴 갈기가 자라고 몸통에는 약간 한 1cm 미만의 털들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. 우리 기린들은 혓바닥이 굉장히 길어요. 40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. 혀를 손처럼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저 꼬리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친구들이 엉덩이에 파리나 벌레 같은 게 들러붙었을 경우에 병이나 질병을 옮길 수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. 제1아프리카관에 있는 암컷 기린 두 마리들은 한 마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. 나머지 한 마리는 환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우측 목에 중앙 부분을 보시면 하트 무늬가 있어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어줬고요. 환희는 왼쪽 목 중앙 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폐와 동일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. 타조랑 기린이랑 합사를 이종 간의 합사라고 해요. 암컷 기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호적인 교감 행동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적거든요. 이종 간 합사를 시켜서 이 개체가 다른 개체군들과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사회성이나 다양한 풍부화적인 행동을 보기 위해서 이종 간의 합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친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편한 자세예요. 왜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반대로 넘겼을 때 일단 자기들의 머리를 지탱해 줄 수도 있고요. 목이 너무 당겨져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기린의 목에는 인대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한테 그게 최고의 편안한 자세 중 하나예요. 기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쉬운 장면은 아니에요. 기린은 약 3주 정도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. 저거 지금 A자거든요?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저 행동을 취합니다. 한 번 마실 때 약 50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를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대요. 기린이 제일 치명상이라고 보면은 역시 넘어지는 거예요. 잘못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99% 확률 죽는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기립도 안 되고 저 큰 덩치가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서 맨날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세균내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죽는 거거든요. 기린 같은 경우는 영역 표시라는 동물은 아니에요. 이 친구들한테는 고정된 지역보다는 자신들의 무리를 이제 영역으로 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리 안에 포식자가 침투하려 했을 경우 앞발을 들어서 땅을 내려친다든지 아니면은 허공에다 대고 뒷발질을 한다든지 난 너한테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어 하면서 무리를 지키기 위한 영역 표시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5개월 동안 자라서 태어난 기린들은 키가 엄청 커요. 일반 성인 키를 웬만하면 넘어가는 키로 태어나거든요. 약 1m 80에서 2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태어나요. 그래서 큰 키뿐만 아니라 성체 기린들한테서 볼 수 있는 목에 있는 갈기라든가 머리에 있는 뿔 그리고 무늬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이에요.